제가 살짝 여기 덧붙이자면 네. 그때 백성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. 세 가지. 네. 첫 번째가 관리들의 이 수탈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가 흉년의 또 배고픔. 네, 아, 이 배고픔 굶주림이 너무 힘들었고 세 번째가 질병에 대한 주급이 또 많이 좀 돌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때 사실 전염병. 뭐 전염병이 뭐 콜레라, 뭐 장티푸스, 그리고 마마, 천연두 이게 돌아가지고 수천 명에서 수십만 명까지 죽었대요. 시체가 막 쌓일 정도로 막 많았다. 진짜 생지옥이다. 아이들은 뭐 예.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네요. 생지옥이네, 생지옥. 생지옥. 진짜 생지옥. 오늘날에 이제 뭐 농민 그러면은 한 직업 군이지만 그렇죠. 네. 그때 농경국가에서 농민이면 말 그대로 전 국민이거든요.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었지. 아, 그랬구나. 네. 이거 이 시대를 세도 정치라고 그래. 그러니까 세도가 이제 한자로 따지면 뭐 세상을 도로서 다스린다는데 실제로는 완전히 이거는 뭐 국정농단이죠. 세상의 도둑놈이네. 세상의 도둑. 세상의 도둑놈. 세상의. 거의 그렇게 외우면 되겠다. 세상의 도둑놈. 아, 현무 씨는 저런 그 빠른 머리로. 세상의 도둑. 세도 외웠어. 제가 세상의 도둑놈. 25년간 국사만 가르쳤는데 수많은 암기법을 다 만들었는데. 전혀. 와, 인정합니다. 세상의 도둑놈. 딱 맞네. 근데 안으로는 세도정신, 밖으로는 서세동점이라. 서양 세력이 증기선에다가 영국의 이제 증기기관으로 막 면방직 짜가지고 대포 딱 앞세우고 지구 반바퀴 돌아오고 대포 뻥뻥 쏘면서 문 열어 오픈돼 들어와 이러고 온 거예요. 근데 제일 먼저 어디로 갔을까요? 제일 큰 시장으로 갔겠지. 네. 중국입니다. 중국도 막 무너졌잖아요. 아, 중국은 처음에는 안 봤죠. 아, 싫다고. 근데 대포 쌓았고 1842년에 영국한테 문을 열었어요. 1854년 여기는 일본이 미국한테 또 문이 열리고 우리나라만 남은 거예요. 불안하죠.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안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든가라고 했을 때